어려운 청약 슬기롭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편성역 자이프로지오의 주치 부동산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에는 최근에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이 됐습니다. 아주 키포인트죠? 규제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무주택자격,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등 청약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적용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까다롭게, 정말 까다롭게 보셔야 하는 거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명의답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한성역 자이프루지오는 투기과열지구니까 일단 성남시에 2년 거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재당첨 제한 부분이 있죠. 한성역 자이프루지오에 당첨되시면 앞으로 10년간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짚어가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공공분양주택. 풀네임에 들어간 공공분양이 뭐냐? 이 공공분양 참 단어가 낯선데요. 민간분양하고 공공분양은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요. 일단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달라요.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이 나 청약부금이야, 청약예금이야,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청약하려면 할 수 있다 없다? 예, 못합니다. 예,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또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해당해요. 그리고 공공분양 일반분양은 민간분양의 가점 점수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과 다르게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게 공공분양은 민간분양하고 달리 소형 저가주택, 쬐끄맨 집 갖고 있으면 민간분양에서는 주택으로 간주 안 해서 1순위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공공분양은 이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거 차이 잘 모르셔서 청약하셨다가 이 공공분양 부적격 발생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주의하세요. 참고로 공공분양은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들어가서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민간분양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공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배려해서 좀 저렴하게 싸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하고 자산 기준을 까다롭게 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가 민간분양 청약할 때는요, 대부분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소득 다 더해가지고 12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을 정해가지고 그거 기준으로 하는데, 공공분양은 조금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당첨자 발표 이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소득을 산정해요.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조회 시점 전월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산성역자의 프루조는 9월에 하기 때문에 전월이면 8월이죠. 예, 8월 달 평균 보수월액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신고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자, 단 국세청 등의 공적자료 통보 주기가 매년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고된 기준 금액 가지고 소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앞으로 계속 자이TV에 업로드될 클립들을 통해서 각 공급별 디테일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소득, 자산 요건, 이거는 모든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지원하는 일반 공급 신청자분에게 해당되니까 꼭 살피셔야 할 부분입니다. 소득 기준을 알아봤으니까 자산 기준도 알아봐야겠죠? 자산은 크게 어떤 걸 보냐면요,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보통 건물하고 토지로 구성이 되겠죠? 가격을 얼마 보냐면 2억 1,550만 원 이하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상 가지면 안 돼요.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비싼 차 안 돼요. 근데 가격이 조금 나는 비싸게 차 뽑았는데, 난 중고차 샀는데 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내가 산 금액하고 차량 기준가액이 다르거든요. 이 기준가액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략적인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 좀 약간 꿀팁이 있는데 차 값이 너무 비싸. 근데 이게 내가 이 차를 전부 다 소유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 반만 소유했다. 4천만 원짜리 차인데 반만 소유했으면 2천만 원. 이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 이제 이 가액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자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만 정리돼서 확인이 돼야 돼요. 무슨 소리냐? 예, 삼성역 자이 프루지오는 이미 지났다는 거. 예, 꿀팁으로 알고만 계시고요. 혹시 나중에 다른데 청약하실 일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하셨다가 당첨 안 돼서 힘 빠지는 분들 사실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피하실 수 있을 만한 팁 하나 드릴게요. 삼성역 자이 프루지오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거든요. 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그리고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는 모집 유형에 따라서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워서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요.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이 떠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들, 부적격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콕 찍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신청에 대해 부적격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둘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본인은 특별공급에 신청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할 경우에는 요거는 둘 다 모두 부적격 당하십니다. 두 분 모두 다. 그러니까 누구만? 예, 세대주 본인만. 예, 세대주 본인만 특별공급 또는 그리고 일반 공급에도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숙지하시고, 예, 부적격 뜨는 안타까운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엔 소득과 자산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부모 특별공급을 제외한 다른 공급 유형은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무주택이라고 해서 아예 빼는 게 아니라 소득 자산 더할 때는 포함되니까 요거 초과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 부적격 많이 나오거든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일정이겠죠. 8월 11일 청약홈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공공분양주택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치 부동산이었습니다. 뿌뿌 감사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재확인하시고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